이게 토드라는 사와가지고. 어, 드디어 해놓고. 저기 뭘 사왔다고요? 저기 투두란. 아, 투두란. 투두란 거. 봐, 피도 많고. 어, 지금 처음이 아닌가? 아, 이거 6렙 6? 됐다. 오, 오, 바로 써, 바로 써. 자, 여우복까지 쓰고. 아, 진짜, 진짜 너무 많아요. 아, 아, 투두란 역시. 가면 지니까 앞으로 안 쓰신 거예요? 네. 어, 어, 침착해요. 야, 당연히 앞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정글러가 미드를 봐줘야 돼. 어, 정글러를 그 약간 정글러를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정글러 적극적으로 불러주고 이런 식으로 하네요. 사실 이런 게 중요하죠. 저 정글러 부르는 거 좀 어려워해가지고. 노철이가 버릇을 잘못 들였어요. 아, 어, 이렇게 안 아끼고. 어, 야, 그래도 이것 때문에 상승 풀렸죠. 됐어. 집갈 타이밍. 정글러 불러놓고 커버 시켜놓고. 니디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점화 들었잖아요. 네. 문무 같은 애한테 되게 약해요. 그냥 한번 묶이면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냥 빨리 후 한타 보거나. 아리가 한타가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약간 근데 이게 그 뭐지? 6렙 때 솔킬 같은 거 각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망한 경우는 최대한 후반 보는 게 나아요. 근데 아리가 못 크면 못 큰 만큼 딜이 진짜 막 안 나와요. 뭐지? 아무리 잘 커도 템을 좀 어중간에 가면 하나도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테네틱이 잘해야 돼요. 저기 AD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투돌안에 추적자가 가버리면 그러니까 평타 하면서 스킬 싸우면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이진 못해도 나도 안 죽는? 네, 그쵸.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막싸움에 강한 딜리가 되겠네요. 그쵸. 아리로 스킬 써서 파밍할 때 팁 같은 거 없어요? 뭐 이렇게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밀면은 다 먹는다 뭐 이런 거. 이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왔을 때 그냥 풀 한 번 쓰면 네. 그렇게 한 번 풀이 돌아요. 두 번 써서 다 먹네요 확실히. 블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페이스를 잡게 잡게. 어, 시스 견제까지. 저기 지금 블루 타임 잡았거든요. 그럼 이제 탑을 갈 수도 있어. 정글러가 탑을 가질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보니까 어, 우리가 아~ 생각할 수 있는 그 약간 아니란 생각 있잖아요. 뭐 안 써도 살겠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쓸 때 확실히 쓰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리고 정글러가 뺏어먹어야지. 못 끊쓰도록. 사실 게임 할 땐 어? 소리가 안 들린 것 같은데. 없어? 없네요. 뮤신이 다 묵어버렸어. 어, 뮤신 쪽이 지금 이쪽이라는 건데. 그러게요. 어? 비전스럽다. 아, 그럼 탑은 탑룰루네요. 선배가 탑룰루 좋아하죠. 네. 아, 스킬을 거의 막 쿨마다 쓰는구나. 아, 진짜 스킬 많이 쓰시네요. 근데 쓰는 만큼 돌아온 게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리가 끝 큐를 이렇게 막 때리면 딜이 되게 막 괴랄하게 들어가서. 지금 스마트 쓰시는 거죠? 네. 아, 그게 괜찮았습니다. 탑이 힘드신가 본데. 어, 보스, 보시 지금 누나 잘 보이네. 와, 파밍을 이렇게 하는구나. 두 번 그냥 빨리빨리 써버리는 걸로. 이야, 이야, 이건 좀. 이야. 어, 이러다 매우 풀드러면 갑자기 막 풀킬. 어, 아, 갔다. 와, 끝 사거리 확실하게 알고 있네요. 이런 건 팀이었고 그냥 경험인가요? 그쵸. 지금 어. 이게 탑을 가고 싶은데 가면 시스타이가 또 못 딸 경우가 있어요. 그쵸. 아, 로밍을 가는데. 난 이걸 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딱 생길 때만 가요. 어중간한테 못 따고 미드 CS 말리기 시작하면 또 손해잖아요. 최대한은. 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저, 아, 리신. 아, 죽었다. 아유. 아, 귀신 같은 타이밍. 이 과정에 실수가 있었나요? 실수가 있었어요. 어떤 실수가 있었나요? 혼자 생각을 했으면 뒤쪽으로 온다는 걸 다 알 수 있었는데. 생각 안 해. 싸움 자체에는 큰 미스가 없었는데 판단에 네, 오히려 따는 거였는데 딸 수 있었는데. 그러게요. 이러면 결과적으로 이지도 연기를 잘했네요. 박수를 드려야겠네요. 짝짝짝. 다음 템은 그러면 팔목보호대? 이렇게 나왔죠. 팔목보호대 와드. 하, 말렸다. 다음 템은? 다음 템이요? 다음 템은 상한바서 가요. 아니면 제가 아니야 바로 이조 측에서. 그니까 AD가 꼭 여기, 그니까 이렇게 이거 갔다고 조냐를 가지 말고 바로
최대한은 아리가 쿨감이 중요해요. 되게 쿨마다 얼마나 스킬을 빨리 쓰냐가 중요한데 최대한 뭐 악마의 버스 이런 템을 사서 딜롯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쿨감을 이렇게 빨리 맞추는 거예요. 근데 아리가 그 뭐지 악마의 버스 가버리면 상위 템이 두 개 있거든요. 네네. 제파랑 모렐로 보면 네네 이게 두 개가 이게 세 개네. 네네네. 근데 성배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나오는 대신 되게 안전해요. 뭐지? 적이 AP인데 좀 센 AP인데 나도 이길 수 있다 이럴 땐 유템 가고. 근데 가끔 적이 너무 센데 적이 너무 세고 AP다. 뭐 한방 애닝 같은 폭딜 나올 때 그냥 바로 어비셔 템트에 타고 있는 거. 아, 심연해요. 그리고 내가 이 안전을 개털 수 있다 이럴 때는 제가 모렐로 템트에 타고. 아, 털 수 있을 때 모렐로? 네. 어, 그럼 죽음 빌고 써나기 언제? 대판 언제가요? 모렐로 나온 다음인가요? 그러면 나온 다음에 모렐 나온 다음에 아마부터 또 사면 제가 쿨감에 같이 좋기 때문에 34%가 돼요. 근데 큐쿨이 3초 때가 나오기 시작해서 3초? 4초 때인가? 잘 모르겠고 가져가고. 대기 중. 궁이 없으신가요? 지금 키보드에 LED 아주 번쩍번쩍 거리는데 원래 쓰고 있던 키보드가 이 키보드죠? 그쵸. 그 밤에는 불 끄고 게임하나요 그러면? 아니요. 아, 불 끄고 게임하지 않고? 네. 불 끄고 게임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키보드 번쩍번쩍 거려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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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무 죽을 뻔한 거 살려주고 잡았어요. 어, 지금 도발하신 거예요? 키포트 1, 2? 아니요. 뭔가 탁탁탁 누르신 것 같은데 방금? 그래요? 나 아리 그... 뭐야 되지? 모티브가 소녀시대 그거잖아요. 네, 춤모션. 아, 런데빌러 그거잖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쁜 캐릭만 좋아해요. 다이나! 네, 네, 집을 가요. 리신! 리신, 네. 제 블루가 나갔어요. 근데 트위치가 되게 잘 컸잖아요 지금. 네. 온라인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럴 때 그냥 평타 쳐야 돼요. 네. 어? 안무무가 망령이네요? 어? 어, 진짜네? 저건 정말 안 좋은 템트리인데. 아, 그래요? 그니까 안무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뭐라 해야 되지? 이런 템을 가버리면 저기 얘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궁을 받고 좀 맞아주면서 딜러들이 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자기가 녹아요. 아... 근데 자기도 세요. 자기가 녹아야 돼요. 역할이 바뀐! 네, 그쵸. 그니까 저럴 때는 적 탱이, 그니까 탑도 탱일 때 탑이 무슨 막 올라프 이런 막 부르지 있잖아요. 붙으면서 딜하는 애들 그럴 때 같이 붙으면서 얘도 딜이 세버리면 되게 한타 때 이득 많이 봐서. 아, 근데 지금은 탑이 캐넨이라? 네. 방금 거기 얘가도? 와딩 왜 하신 거예요? 여기 와딩을 하면 뭐지 리신이 가끔 이렇게 넘어올 때가 있어요. 아~ 여기서 용쪽으로 와드를 타면서 아~ 저는 이렇게 최대한 병수를 줄여야 돼요. 와드를. 아, 상대가 리신이니까 하신 네, 거네요. 그렇죠. 상대 조합할 때 한타 때 먼저 잡아야 될 필요가 따로 지금 딱히 있나요? 한타 때 잡아 지금은 뭐지 얘를 노려야 된다. 저희 쪽에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닉스 마우스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통합 게시판에 공지사항에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네네. 계속하시고요. 질문이 들어와서 노려야 챔피언. 저희 쪽에서 지금 이니시를 걸 수 있는 챔피언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안 한.. 그 뭐지? 앞에서부터 앞에 있는 최대한 앞에 있는 아~ 아니면 트위치를 무는 애. 아, 이럴 때는 내가 들어가지 말고 애들이 들어오는 거 잘라내는 플레이를 그쵸 상대가 아, 들어오는 걸 굳이 갈 필요 없다. 오, 굳이 아리라고 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쵸. 오, 이것도 사실 아리는 어지간하면 들어가서 암살 위주의 챔피언 그 플레이를 하는데 오, 이런 식으로. 근데 암살 하려는데 룰루 같은 애가 있잖아요. 커즈라 서버를 가지고 제가 아~ 순간적으로 딜 막으니까 아, 룰루 들어가면 네. 와, 판 되게 크게 잘 보시네요. 룰루가 있었구나 또. 오. 그리고 괜히 들어가는데 리신한테 발차기 맞아서 못 따고 궁을 다 써버리면 또 한타 때 딜로스가 커버려요. 최대한 이렇게 많은 곳을 따는 거죠. 캐들이 보시니까 이걸 여기서 루무가 들어가서 이니시도 가능한데 룰루가 지금 되게 세네요. 사슴은 다 모여 있고. 네. 이거를 근데 우리에서 자기가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거 좋아요. 저희는 소나가 있기 때문에 힐이 되잖아요. 네. 이제 짜짜리 맞짜짜리 하다 보면 저희가 이득이에요. 지금 물리치니까. 힐링 바텀. 이야, 아무고 대박. 캐무 대박. 아, 먼저 안 들어가고. 야, 일단 타로고 빼고
자, 아직 남아 있다. 와, 이거 예측했구나. 이야, 왜 궁을 안 쓰나 했더니. 야, 아무 뭐 혼자 죽었어요 지금. 벼풀 할 거 예측하고 안 간 거죠, 글로? 와, 야, 야, 이것도 아침에 둘 도와주고. 야, 이거는 안 써도 되는데 힘 먹고 싶어요. 근데 방금 안 썼으면 좀 애매하게 안 죽은 채 되긴 했어요, 이지리얼이. 와, 기절이 있어가지고. 근데 뒤에서 트위치가 지금 세가지고 뺏길 것 같아서. 얘는 말사이드리세요. 그러니까 평타가 센 게 아니라 뻥 펑 터지는 거. 세가지고 그걸 터지기 전에 제가 죽여야 돼요. 못 컸잖아요. 못 컸을 때는 뭐 다 먹어야 돼요. 야, 지금 방금 전 한 번의 플레이를 위해서 챌린저의 그 의심이 사라졌어요. 아, 모두 다 역시 챌린저. 네, 역시 챌린저, 챌린저다. 아, 아, 역시 이건 제 평가죠. 네, 여러분. 그리고 네. 챌린저와 지금 플레이의 차이가 뭡니까? 마우스죠. 아, 그러네. 어? 데스 레더가 아니고 어? 지금 제니스 마우스라는 거. 제니스 풀 세트죠, 지금은. 세트 효과 뻗쩍뻗쩍. 세트 효과 플러스 있어. 불 들어와. 네, 뻗쩍뻗쩍. 네, 밤에 불 끄고 하시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제 본체 케이스도 그 파란색 레드가 들어오는 케이스라서 밤에 불 끄고 컴퓨터 하고 좋아요. 괜히 쓸데없이? 괜히 멋있어요, 그러면. 눈은 나빠지는데 멋있거든. 남자는 멋이죠. 네, 남자는 간지죠. 참 안타까운 게 제가 혼자서 솔킬, 홀로킬을 낼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상대는 피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크지 못해서? 네. 자, 제가 프레이코스네. 배우 위치가 이제 나서. 이렇게 합 써주면 그 뭐지? 저 룰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매혹을 써버리면 그쪽 루트는 막아지잖아요. 순간적이지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아, 맞추지 못하더라도 그쪽의 움직임을 공유한다. 그 사람이 무빙을 해버리면 순간적으로 그쪽은 루트가 막혀버리잖아요. 오, 아, 뭐 그게 되게 중요해요. 2차적으로 생각 뻗어나가네요. 되게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구나. 이야, 2차 처음 알았네요. 아, 침묵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막아놓고 도망가는 거죠. 매혹을 앞보고 거의 안 쓰네. 막 옆구리로 나가고 그런 식으로 쓰네요, 매혹을 다. 보보. 야, 야, 트위치 위치! 트위치 위치 대박, 이거. 이야! 아직도 궁 남아있죠? 뭐라고 들어갔는데? 좋겠다. 이야! 킬은 못 먹고 아스트라. 이야. 이게 못 크면 킬이 안 나와요. 아, 진짜 네. 좀 약간 못 크니까. 먹을 거 못 먹네요. 근데 지금은 잘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도 잘 컸는데 같이 잘 큰 경우. 아, 나만 잘 큰 거 아니고? 네. 팀원들이 저 치기 시작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시는 분이 많네요. 이럴 땐 좀 조용하시나요, 그냥? 아니요. 평소 같았으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되게 조용하시더라고요, 채팅할 때는. 차단해놓은 거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끔 제가 똥 쌀 때가 있잖아요. 네. 가끔 많이 쌀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저는 그거예요. 다 차단해요. 아, 이렇게요? 이거! 아, 저번 주에 은겨 오셨네. 은겨 왔어. 다 차단해버리면 가끔 좀 그러신 분들이 똥 싸잖아요? 막 걷잡을 수 없는 욕과 함께 막 엄청난 무차별 비난이 시작돼서 아무리 멘탈이 단단한 사람이라도 욕을 계속 듣다 보면 막 치잖아요. 그렇죠. 하나죠. 그걸 최대한 막아야 돼요. 상대를 안 해버린다 그냥. 네. 다음 템은 뭐가 나요? 이럴 때는 대박? 아니요. 큰 지팡이. 큰 지팡이? 돈 없는데? 도라곤을 팔면 돼요. 오, 쿨해. 도라곤을 팔아서 한 5초만 기다려. 오, 쿨해요, 쿨해요. 방 같은 경우는 먹고 싶었는데 적 두 명이 안 보였어요. 블리치랑 케이틀린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네. 공굴이. 지팡이 나오고 이제는 이제 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발 업그레이드 늦게 하고 템이 이렇게 딱 나올 때는 늦게 하는 게 나아요. 돈이 애매할 때는 빨리 네. 업그레이드 하는 편이고 신발이 좋을 때는 라인전이 오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미드 같은 경우는 동선이 짧잖아요. 이게 뭐 집 갔다 올 때나 빠르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저거 쫓아갈 때 빨리 갈 수 있고 그리고 갱이 왔을 때 동선이 작으니까 미리 빨리 도망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라인전이 길게 와. 야, 너무 잘 들어. 니신이 이거 잘했네요. 와, 지금 딜이 아까 달라요. 트위치가 좀 무리해서 들어왔고 막아주고. 헤넷 저기지. 네.
매우 오바스러웠어요. 야, 야, 와, 실드 양반. 야, 야, 정말 안 아끼고. 이제 위험하긴 했어. 정말 안 썼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아, 아 어, 레드. 아, 진짜 아무 슬프해진다. 어? 어? 레드. 오! 이게 맞... 어! 야, 한 번 막았어. 이거 막았어. 이놈이... 아! 아이고! 제 등치는 다 밑에 못 봤어. 물음표 두 번에. 아, 물음표 때문에 못잖아요. 아, 홀령질주 엔터, 홀령질주 엔터 이런 거 안 되시는구나. 그거요? 아, 그거는? 네. 그거는 도수님만. 아. 아니, 세상에. 아, 그건 아주 부럽다. 상황에 다 다르죠? 아, 된 상황도 그건 있고. 정말 여유로울 때 하죠. 아, 죽어도 될 때? 네. 그니까 막 쓰고, 그것밖에 못 쓰고, 그것밖에 못함? 그래서 딱 한번 쓰고. 오. R, 이걸 R 쳐, R 맞네. 저 탑 좀, 대파 좀 뽑아야겠어. 어, 대파로? 가는데요? 가는데요? 아, 제발. 아, 조냐래요. 조냐. 그건 드려야죠. 아유. 어? 어? 아, 아부모가 너무 슬퍼지는데요? 이게 템을 이렇게 하서 그래요. 아, 어? 조냐 준비하네, 아부모가. 되게 좋아지다가 나빠졌어. 아까 한타를 좀 무리하게 했어요. 타운데도. 아부모가? 네. 아니면 타워가 다 부셔질 때 딱 타워를 부셔 들어가면 되는데. 어, 이때 라인 클리어 어떻게 무리하게 클리어하지 않고. 오! 어? 이걸 다니네. 아! 야, 방금도 이 살고자 하는 레이지가 제닉스 키보드의 이 입력음으로 들렸어요. 어, 이거 잘 싸움이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야. 그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아이고. 아, 블리츠. 어, 그래도 말살 데미지가. 이거 무모 와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네. 여기 카이팅이 너무 좋네요, 룰루 때문에. 아이고. 어? 일부러 미니언 맞춘 건가? 앞으로 가려고. 쩐나? 미치? 궁 딜이 생각보다 세서. 오! 짜증내기 슈바슈바 엄청 세요. 아유, 근데 맞는 것도 아프네. 네. 맞는 것도 아프네. 근데 막았어? 막았네요. 이거 막았어요, 근데 또? 오, 맞췄다. 못 죽여. 아, 실드랑 봐. AP룰로 실드랑 봐. 또 죽네요. 오? 대단히. 오? 어? 오? 어? 아이고, 실드. 아, 아. 실드가 음아음아하네. 으리으리하네. 근데 막았어요? 게임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막았네요. 출연 좀 컸는데 막긴 막았습니다. 아, 이게 처음 나대다가 프리뱅에 스노블링 그대로 굴렸어요. 여기서 나대면 안 돼요. 여기서 또 교훈이 나오네요. 나대지 말자. 나대지 말자. 그 이렇게 상황이 불리해졌을 때는 네. 지금도 아까처럼 오는 거 잘라먹으면 돼요? 한타 때? 그렇죠. 아니면 그래도 저희 한타가 되게 좋거든요. 네. 저기는 정화가 한 명도 돼요, 정화가. 무모가 묶이면 그냥 다 묶여야 돼요. 오. 이러면 안 되죠. 내가요. 어, 이러면 안 되죠. 어휴. 저런 그냥 쿨하게 버리고. 아, 버려야죠. 그러니까 괜히 저런 거 도와주려다가 죽으면 더 큰 손에 있으니까. 그쵸, 그쵸.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버릴 건 버리자. 그럼 예측하신 분들은 자기가 죽으면. 아, 그 변명이거든, 다. 백핑을 다 찍죠. 아, 변명이에요. 어? 왜 그것만 먹고 빠진 거예요? 아, 백핑. 어, 그럼 큰 거 안 드시네요? 그거 먹어야죠. 아, 아 시간 아 딱 그 돈 모은 거예요? 네.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자, 이때 종량 뽑아버리면 딜 진짜 하나도 안 나. 룰루디. 룰루디. 어 대파 한 번에 넣어요 원래? 네. 업체기가 한 번에 스마트 캐스트 준 다음에. 어떻게?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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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어비셜 뽑아야겠네. 이마만해. 위험해요. 3. 우와. 3번 무슨 키로 써요? 세상에. 네? 스마트 무슨 키로 써요? 3번은 그냥? 네, 3번은 스마트 키로. 나이스 제야. 룰루가 죽었네요. 역시 아까 그 교훈이 나왔네요. 나대면 안 된다. 이게 룸방을 누가 빨리, 그러니까 룸방은 지금 없어졌죠? 솔라리 쪽으로 빨리 가버리면 AP들이 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바론 찍는데요? 가야죠. 가나요? 이걸 가나? 아, 스마트 때요. 리신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체력 비례즘 때문에 바론을 뺏기 되게 쉬워요. 그리고 보면 정글러 분들 하는 말 되게 들어보면 뺏는 쪽이 한 60% 더 확률이 높다 하더라고요. 오? 그건 정글러끼리 어떤 암묵적인 보호권이 아닐까요? 서로 그런 말 해서 서로 보호해주게? 내 쪽에 다
그렇죠. 가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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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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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매우 나이스. 매우 나이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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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후에서 일단 하나 이겼어. 하나 이겼어. 야. 맞아라. 맞았어요. 와, 룰러에 다 죽겠어. 오. 앞으로 나와. 야, 대박. 와! 매웠어. 매웠어. 아, 민경. 아. 어. 아, 이즈가 옆에서? 아이고, 여기서 이즈를 다 죽네. 아유, 나대면 안 되네요. 나대면 안 되네. 자, 코드라. 코드라. 와, 한순간 코드라 먹었어. 아, 왜 나댈까요? 슬프네요. 본인이 나댄 거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나댄 거 아니잖아요. 이즈리얼도 제닉스를 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무무가 데스를 쓰나 보다. 네. 이제는. 누워줘. 이제 뭔가요? 이제 뭔가요? 엘리전 해야죠. 엘리전? 이제 정말 백도 없으니까. 무무가 방태문 둘렀으면 그래도 이기는 사이즈가 많이 나왔는데 자기가 녹아버리니까 좀 그러네. 그냥 제가 방태문 둘러야겠어요. 아, 오히려 아리가 방태문 조냐? 그러니까 되게 부르는 일 수 있으니까. 왜 이럴 때 있잖아요. 그 방템 돈도 나오고 딜 돈도 나와요. 막 디템 돈도. 네네. 막 그러니까 조냐나 데캡 돈이 같이 돼요. 근데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딜을 뽑으면, 그러니까 딜을 뽑으면 얘가 한꺼번에 죽을 수 있겠다 이 소리 나오는데 조냐 쓰면 한 번에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는 그냥 조냐 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버텨서 딜을 한 번 더 하는 게 뒤쪽 이득이잖아요. 데캡들보다 오히려 그게 낫다. 네. 한 번 세게 생각하자. 한 번 스킬 풀 더 돌려라. 네. 맞네. 어, 시청자분이. 고마워해.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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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주냐? 오? 어?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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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았어. 아, 저기 안 죽나? 선생님, 선생님, 그 인벤토리 1번에. 원이! 아이고. 정말 힘들어졌네요. 아, 제가 지금 생각 못 했네요. 궁 왜 한 번 더 안 쓴 거예요, 근데 리신한테? 못 들어가요. 아, 저기 못 들어가요? 아, 네, 저기 못 들어가요? 아, 저기 안 뚫어져요? 네, 안 뚫어져요. 아, 안 뚫어지는구나. 뭐, 뚫어봤어야지. 그러니까요. 지금 캐넨이나 아무무님이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이럴 때는 좀 케어해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자기 관리 하시나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해요! 이러다가 막 지금 안 하고. 이래서 이분이 약간 좀 조용조용한 이유가 있었구나. 나대질 않아요. 맞아요. 네, 나대질 않아요, 채팅으로. 나대는 건 게임 실력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게임할 때 오더도 주도적 한 편 아니고 거의 오더 따라가겠네요, 그냥? 나오는 오더. 되게 보면 딱 그냥 적당한 오더. 막 이때 욕 먹고 이때 발 먹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런 걸 하긴 해요? 제가 오더가 아니냐 보니까 그때 막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오더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갑자기 제가 오더가 틀려가지고 다 죽거나 이러면 뭘 할 말이 없어요. 그것도 안정적으로 가네.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안정적이네 엄청. 그냥 뭐든지 저는 보험에 드는 편이에요. 보험 들어야 살 수가 있어요. 안정적인 맛이네. 꿈이 보험 설계사네. 안정적으로. 네. 근데 사실 가나? 아리는 그런 안정적인 플레이랑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지금 못 커서 저 지금 무무가 못 들어가잖아요. 아, 이니시를 하는 애들이 이니시를 확 해버려야 되는데 망설이면 모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이 나올 때 이제 딱 들어가서 어떻게 뭐라도 봐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럴 때 막 안 해버리면 엄청 순해져. 그럼 아리 말고 좋아하는 자기 스타일과 좀 어울리는 챔프 뭐 있어요? 저는 스타일 따로 없어요. 좋은 챔프만 해요. 좋은 챔프. 바꿔 말하면 난 다 할 줄 안다. 이거 따면 정말 이기죠. 어? 큐키에서 큐키? 근데 이지가 지금 되게 세가지고 저 룰루를 못 가게. 어? 룰루? 맞고? 어? 아, 이야 아, 이게 한번네 셔드 찬스 이거 탈주 하자. 우리 탈주를 굳이 탈주. 아아 아무가 아파 가주지. 아아 저걸 아 저걸 썼다 이거 뭐야. 아 실드 룰루 실드 썸데이. 아 정말 아 탑룰루 좋은가 본데요. 어우 탑룰루 좋은데? 해봐야겠다 지지요. 아 아니야
착을 차치했습니다. 다이브. 아, 아쉽네요. 아무 문 방템 가는 걸로. 잘했어요? 저 오늘 5연패 한 이유가 있네요. 제가 너무 못해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이 게임은 잘했어요. 맞아. 운이 나빴어. 맞아. 아무가 방템에 갔어요. 큐 취소하시고. 오케이. 쉬었다 가야 되니까. 지금 약간 지금 승부에 붙어가지고 승부에 붙었어요 지금. 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럴 때 멘탈을 케어하기 위해서 네 이걸 눌러 보시면 됩니다. 어? 뭐가 바뀌나요? 불빛이 바뀌어요. 오. 약간 이런 걸로 마음의 평온을 찾는 거죠. 이 제닉스의 이 블루 헤드셋과 함께라면. 버튼이 있네요 이게. 네, 여러분의 깨진 멘탈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레드 버튼 여기 있네. 오. 눌러. 막 눌러. 눌러. 아 반짝반짝 거려. 아 좋아. 아 좋아. 반짝반짝 거려.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선에 있어요, 선에. 이따 찾아보세요. 네네. 점수 몇 점인가요? 10몇 점인데. 한번 확인해보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아, 왜 봐요? 아, 왜? 아, 봐요, 왜? 아, 괜찮아? 나 봤어요. 11점이었어, 11점. 나 봤어. 11점이었어, 11점. 11점. 제가. 참고로 제가 48점. 괜찮아요? 애매가 높잖아요. 애매하니 다시. 애매가 높잖아요. 안 그래요? 애매가 높잖아요. 저랑 아까 같이 하신 분 더스타님이 네네네 네. 몇 점일까요? 아 글쎄요 한번 볼까요? 91점? 4... 네, 애매가 높으면 됐지. 네. 근데 애매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거. 아 그렇지. 아, 눈에 안 보인다는 점수. 거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는 건 LP. 네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2부 때 다시 한번 좀 더 멋진 미드 챔피언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쉬었다 뵙겠습니다.